그런데 왜 이 남성 입반분들은 나이 많고 뚱뚱하고 배 나온 사람을 좋아하느냐, 거기에 대한 분석을 제가 좀 해드리고자 합니다. 방송인 중에 홍땡땡이시란 분이 계시잖아요. 이상형을 어떻게 얘기를 하느냐, 좀 이 얼굴이 이렇게 약간 동안인 얼굴, 동안이고 어려 보이고 귀염상 이런 얼굴을 이제 좋아하는 거예요. 몸은 좀 화나 있는 근육질을 좋아한다 이거지. 복근 있고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근육뚱은 또 싫다는 거예요. 근육통땡이라고 하죠. 이 근육뚱이 참 그 이반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타입입니다. 근육뚱이. 그러니까 이분은 사람들이 오해할 수 있겠다. 아, 동성애자들은 다 이런 사람 좋아하나 보다 이렇게 생각한데요. 많지 않습니다. 이런 경우가 오히려. 그러니까 이분의 취향이 뭐냐면은 여성들하고 일치를 해요. 보통 여성들하고 일치를 합니다. 그러면 이 근육뚱하고 남성적인 특징이 외모적으로 봤을 때 글쎄요, 그거는 이게 더 남성형으로 볼 수도 있고 이렇게 호기호기하고 이렇게 생긴 게 근육뚱이 이게 남성적인 외모로 볼 수도 있고 마동성 같은 스타일 이렇게 생긴 분을 좋아하시는 분은 이게 막 여성스럽고 이런 분들이 아니에요. 주로 오히려 자기도 이렇게 생겨놓고 이런 사람을 좋아하는 경우가 많습니다. 예. 그러니까 뚱을 좋아하는 경우, 이런 경우가 굉장히 여기에 해당이 돼요. 예. 그런데 홍땡땡 씨는 말하는 게 굉장히 여성스럽잖아요. 그러니까 자기는 이게 이제 디자이너 하면서 컨셉이 굳어져가지고 이제 그렇게 나온 거라고 하는데, 대부분 이렇게 여성적인 특징이 좀 있으신 분들은 이런 사람을 또 좋아해요. 이렇게 말할 때 막 이렇게 좀 여성스러워 보이는 분들 있잖아요. 예. 근데 동성애자라는 거 다 그런 게 아니에요. 우애하는데 좀 두드러져 보이죠, 그렇게 하면. 예. 그런데 그런 분들일수록 보면은 이런 사람을 좋아하지, 이런 사람을 또 안 좋아해요. 이런 사람이 이런 사람을 좋아할 것 같은데 이상하게 이런 사람들이 이런 분들을 또 좋아하는 거예요. 말하자면. 그러니까 이게 참 이 세계가 보면은, 와, 이거 나눠먹기가 참 다양하다, 이렇게 싶은데. 주로 이태원에 이런 분들이 많이 있고요. 이렇게 이런 분들 좋아하는 건 젊고 어려 보이고 몸은 약간 환하고 그렇다고 너무 환하도 안 되고 뭐 이런 사람 좋아하는 분들이 이태원에 다 주로 계시고요. 지역적인 또 특성이 있어요. 좀 희한한 거. 나이 많고 배 나오고 뭐 이런 분들, 그러니까 마동석 씨 좋아하는 분들은 뭐 종로에 많이 계십니다. 종로에도 게이바가 많고 이태원에도 게이바가 많겠죠. 이쪽으로 가면은 사람들이 다 오호호호 막 이래요. 이태원 가면 오, 그런데 이런 사람들 안 좋아해요. 네. 마동석도 막 어머 쟤 뭐니 막 이래. 막 이 종로 같은 데 가면은 그냥 사람들이 호호 막 이런 사람이 없어요. 다 그냥 똑같이 생겼어. 근데 이렇게 뭐 이런 분들 이제 좋아하지 않습니다. 이렇게 어려 보이고 동안이고 뭐 저같이 생긴 사람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. 이 마동석 씨의 근육이 있지만 근육 없어도 돼. 하여튼 덩치가 좀 커야 돼, 이렇게 덩치가. 예. 그래서 그게 제가 이제 왜 그럴까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해보겠는데, 아 그리고 또 있잖아요, 이 서양 사람들 또 예를 들어봐요. 제가 또 서양 사람들 많이 마사지를 오래 했었거든요. 예. 그래서 보면 유럽 사람, 뭐 미국, 뭐 동남아도 있고 일본, 뭐 다양하게 옵니다. 예. 이 유럽 사람들 등은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. 보면. 젊고 홍땡땡님이 좋아하는 그 스타일 있잖아요. 그런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. 90% 이상은 다 그런 사람 좋아해요. 보이를 찾아요. 보이. Do you have a boy under 25 years?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. 근데 이 보이라는 말이 한국말로는 소년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거 무슨 뭐 청소년 그거 아니야. 그게 아닙니다. 이 보이라는 거는 미국에서는 25살 이하를 얘기를 해요. 성인, 일단 성인인데 25살 이하를 보이라고 합니다. 예. 그래서 이 미국 유럽 사람들은 다 이런 사람들을 좋아하는 게 일반적이에요. 예. 그리고 30 넘으면 쳐다보지도 않아. 그런데 특징이 뭐냐면 이런 분들이 여성스럽지가 않아요. 그러니까 한국에서는 이런 분들 좋아하시는 분들 보면 굉장히 좀 여성스러워요, 이상하게. 여성스러우면서
여성적인 말투, 트랜스젠더 아닌지 막 이런 오해가 갈 정도로 여성스러운 말투를 쓰면서, 그러니까 한국에 그 트랜스젠더 있잖아요. 트랜스젠더.